폭우 피해가 속출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26년 만에 물난리를 겪은 당진 전통시장에도 도움의 손길이 모였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당진. 애꿎은 비가 멈춘 다음 날 전통시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집기를 마대에 담고 차례로 쓰레기차에 싣습니다. 현장에선 지역 봉사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170여 명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함께 쓸어내고 무거운 물건을 힘을 모아 옮기기도 합니다. 식사를 지원할 밥차도 왔습니다. 전임원들이 이틀 동안 봉사를 하고 와서 하루 쉬고 있는데 이런 재난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동하고 2동하고는 저기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밥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인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상하고 시설까지 고장나면서 당장 정상 영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리비도 죽고 소라도 많이 저기 오고 대충은 갈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얘가 저기가 돌아갈라나 안 들어갈라나 몰라. 저 냉각기가 고장나갖고. 시장과 함께 물에 잠긴 주변 상가도 복구가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가의 기계 장비를 판매하는 곳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인은 연신 물건을 말려보지만 절반은 내다버려야 할 판입니다. 지금 엔진이라는 거는 물만 다 따면 바로 녹나버려. 아니 50% 정도 못 쓴다니까. 근데 손해본 거는 내가 보기로는 한 4, 5천만 원 이상 낸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180곳의 주변 상가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 상인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나름대로 대출 받은 상태예요. 그런 작은 관계들을 그나마 얼마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참 막막하지만 지금 복구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소 3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진시는 비가 예보된 이번 주말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